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 그래도 약간의 안도감에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만 밀어붙여 올려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큼 시원한 반등은 안 나오죠. 네, 왜 그럴까요? 시장을 급락시켰던 악재 요인들이 아직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악재 요인들이 해소가 돼야 올라올 건데 시장을 급락시켰었던 악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우크라, 러시아 관련된 사태, 그리고 중국에서의 코로나 또 확산, 뭐 이런 악재들이 시장을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 중에서 해소되거나 완화된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왜 올라왔냐?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아니고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혔었던 그런 악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일 텐데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악재에 대한 내성은 생겼죠. 그렇다면 시장의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기도 어려운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구간은 일단 지났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지수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섹터와 종목 전략을 잘 짜시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목 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이번 주 시황 점검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표를 통해서 주요 포인트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를 주목하자 그럼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봐야겠죠. 두 번째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여부를 보자.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좋아지겠죠. 네, 하나씩 자세하게 볼게요.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업종을 보자라는 겁니다. 결국 불확실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한번 봤을 때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업종들을 보시면 써있는 대로 에너지, 필수 소비재, 증권, IT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이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증권주, 부진했던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개인 거래 대금이 들어옵니다.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증권주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음 IT 하드웨어, 지금 IT 대형주가 제가 볼 땐 실적 대비 진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상반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건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현재 위치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짜시는 거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열쇠, 네, 실적, 1분기 실적 기대 섹터를 한번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일드에 대한 투자 심리인데 하이일드는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입니다. 이 하이일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인다는 건 뭐예요? 위험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크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식은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네, 위험자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이일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꺾이고 있어요. 반등은 추세적으로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만약에 하이일드의 투자 심리가 반등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튈 수 있으니까 이 하이일드 지수를 보자라는 관점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적과 하이일드에 대한 투자 심리 이 두 가지를 이번 주 주목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